네, 영상 끊었습니다. 케르치 항구 전쟁이 지금 로독하고 산란 하고 전쟁이네. 둘다 그냥 밥이네요. 일단 그러면 다른 거 하기 전에 그 병력부터 좀 모으자. 지금 아직 많이 남았죠? 한 20명 더 모을 수 있네. 씨, 뭐야? 아니, 여기는 우리하고 그 뭐예요? 우호도가 18인 데시버그하고 또 18인 드릴라이 이벤 마을이잖아. 드랄라이 이벤은 왜 저게 안 되지? 징병이 안 되지? 아, 지금 꽉 찼군요. 그 캐릭터들 레벨 좀 올려줄까요? 지금 얘는 10이네. 보르츠. 보르츠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감지 능력하고 길찾기인가? 아무튼 그 중요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얘는 뭐 할까? 길찾기 올려줄까요? 레잘리트, 바이슈터.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게 뭐 시너지가 생긴다면서. 겹치더라도. 아르테미너. 마틸드는 전략을 올려줍시다. 롤프, 엘라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그죠? 지금 증명 다 했지? 증명 다 했고, 툴가에 잠깐 들립시다. 툴가에 들러가지고, 그, 뭐야. 교육 꿈이 있지. 언제 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방을 또 지을 수 있거든요? 공방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짓지? 이번에는 백이어 쪽에다 지을까요? 레비아 레이바덴 지을까? 야로글레의 깃발이 보입니다.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있네? 그쵸? 쿠로우하고 쿠다는? 쿠로우 쿠다는 없죠. 그죠? 쿠로우 쿠단. 저두개 지어주면 되겠다. 쿠단하고 쿠로우에다가 그거, 뭐야, 염색소 지어주겠습니다. 맨 핸디어? 저게 뭐야? 뭐 도전과제라는데. 길드바스터, 그래. 반갑다. 760권, 뭐, 괜찮네요. 쿠단, 그 다음에, 크로우에도 지어주고요. 돈이 쌓이니까 즐겁지 않아요? 하긴 뭐, 여러분이 즐겁겠는데 내가 즐겁지.
쟤인가? 얘는 말이군요. 얘인가 보다. 바리에로 소떼를 운반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까짓거. 지금 관계가 마이너스 4잖아. 왠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 소를 몰고 바리에까지 갑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하면서 제일 한심한 시간이네요. 그래, 돈 줄게. 소는 우리가 있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잠깐만, 바리에가 어느 쪽이야? 이 위쪽이죠. 성계치 저쪽으로, 저쪽 고개로 넘어갈까? 고양이가 소를 몰다니. 저리 꺼지렴, 니들. 저 이제 좀 가네. 보자. 저쪽으로 와야 돼요. 아수간 쪽으로 와서. 뭐야? 돈이 이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막 쌓이죠. 벌써 또 2만원 쌓였잖아 봐. 계속 갱신해. 지금 괜찮아. 지금 상대 굉장히 좋아. 바리에가 저쪽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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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받았어. 사라니드한테 공격 받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사라니드하고. 5천 남았구만. 가자. 쟤네 기병 엄청 많네요. 근데 하하, 이번엔 좀 죽겠다. 같은 병종 아니에요. 쟤들은 탈란, 쟤들은 이슬람 계열이고요. 우리는 몽골입니다. 아, 많이 죽는다. 안 돼. 이럴 수도 없어. 곤란한데. 뭐 우리는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아우 이거 지금 이 뭐예요? 소 때문에 이걸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소 어딨어? 큰일 났다. 소 놓쳤다. 소 놓쳤어. 소. 소. 소소 소 때문에까지 하는데 소를 놓치다니. 소 없으면 안 되는데. 허무하다, 허무해. 자, 일단 보충해주고요. 원래 산란하고 전투에서 케레지트가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사라니드하고 전투에서 그렇게 약하지가 않은데, 지금. 저쪽이 하필이면 기병이 주력이라서. 리바체크로 합시다. 저 뭐죠? 리바체그하고도 아 지금 백이하고 전투야? 전쟁 중이야? 리바체그 지금 포위돼 있네요. 공방 세워야 되는데. 얘라도 잡을까? 아, 지금 연합군이었구나. 난 뭐라고? 나 쟤들이 갑자기 내 명령을 안 듣는 줄 알았어. 11명. 형파 이리와. 형파 아웅 해봐. 형파 얘기하기 싫어? 형파 얘기하기 싫나보다. 아이고. 당신은 내 이제 프로요. 이제 내 프로요. 프로지. 뭐 얻을 만한 건 없고요.
크로우 도시에는 토너먼트? 뭐 있나? 궁기병이라서 나왔습니다. 식량이 또 없군요. 그냥 제 그거 해주는 것보다 그냥 술집에다가 돈 갖다 바친 게 낫겠다. 이거 해볼까요? 두 명의 영주가 평화조약하도록 설득하라. 퓨드레임 영주. 텔로그 성에 있을 겁니다. 텔로그는 저쪽이지. 일단 얘부터 설득해볼까? 이거는 전쟁을 끝내게 하는 퀘스트입니다. 텔로그에 없잖아, 이 새끼야. 퓨드레임이었지. 퓨드레임.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사라고스 쪽으로 갔다. 근데 여기 와도 또 없네. 크인 마을 근방에 있을 것이요. 크인 마을 크인 마을이 어디지? 젤베기 마을 근방에 있을 것이요. 저기 있군요. 네, 그냥 7천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지. 설득이 안 된다는데. 퓨드레임은 했고, 그다음 베란즈 수노 도시에 있을 거다. 가봅시다. 없네요. 베란즈. 베란즈 라이벨레성이 있을 거다. 라이벨레시 어디죠? 아, 여기구나. 여기군.
좋아요. 그 퀘스트 깼고 이제 이게 누구 퀘스트였지? 크로우 도시인가? 크로우구나. 크로우로 합시다. 지금 군량이 있나? 아, 군량 많구나. 이번엔 받아야겠어. 저 이제 지을 수 있군. 크로우에 지었습니다. 지금 돈이 또더 있지. 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 아래쪽에 지어줄까? 서른도적 39명. 서른도적은 그 투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긴 한데 그 장갑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보다 쉽게 잡혀요, 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레벨 뺐어? 이번에는 외르책으로 가볼까? 브루라가 총사령관이 됐네요. 브루라. 브로리, 브루라. 브루라. 여기는 길드마스터가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닌데? 아니죠? 아, 여기 있구나. 왜? 왜? 그 성주인하고 이제 그 관계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아, 일단 외르체그는 안 되고 이스미랄라 성 근처에 있다 그랬죠? 한번 물어나 보자. 맥힌 마을 근방에 있을 것이요. 맥힌 마을이 어딨죠? 저기 있구나. 군사적 전환인데요. 좋아요. 저거 하면은 이제 그할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일단 군사 그 브루라 어디 있는데? 우운송이 있어? 깜짝이야, 새끼야. 나 무슨
무슨 수백 명 온 줄 알았는데 130명이야? 돌격하고 문제 없지? 그래 문제 없어야지. 와 뭐 이렇게 많이 죽어 근데. 퇴학할까요? 하하. 뭐 또 덤빌려고? 13명밖에 안 되는 덤벼? 지네. 역시 쪽수를 더 모아야 되나? 뭐야? 뭐 이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예, 뭐 귀환합시다. 나도 당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 우운성에 지금 포위당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거를 내가 그... 포위를 푸는 거는 일단 무리고요. 징병이 나와야겠다. 역시 로독은 상대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좀 힘들구만. 옛날에 그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글인 그 로독이 쓰레기인 이유라는 글이 흥행하네 생각나네요. 다 약탈당했어? 그럼 징병 어디서 하라는 거야? 야, 대국적 관점에서 못할 수도 있지, 새끼들. 할 만한 지금 포위 안 됐네?
징병을 해야 돼요. 그 부대 수를 늘려야 됩니다. 저 징병은 다 했고, 저기 있구나. 그 같은 편 영주가 공격받고 있길래 도와줬습니다. 보급품이 없다, 그죠? 너 말고 칸 산자르, 산자르 칸. 산자르 칸. 싫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지금 그 어떻게 됐나? 이게 백이어하고 전쟁, 그 다음에 로독과 전쟁, 살란하고는 휴전했구나. 로독 백이어하고 전쟁이군요. 일단 파악했고, 얘는 그 해적 그거 속을 아까 퀘스트 받았으니까 그거 조지로 합시다. 주변에 40명 지나길래 잡으려고. 네, 이겼습니다. 두 명이나 죽었어?
네, 퀘스트 깨러 왔습니다. 우와. 저 진짜 무섭다. 저쪽 도끼는 아무리 봐도 무섭네. 섬뜩해. 나한테 날아오는 걸 보면. 부하들이 되게 잘 잡네요. 쟤들 좀 약탈자 같은데? 애적이 아니고? 이게 훈련을 무슨 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본캐는 여기 남아 있어야지. 다 끝났나 보네요. 자, 이리아 영주를 찾아봅시다. 페나다 마을 근방에 있다. 페나다 마을은 또 어디죠? 사라고스 쪽이야?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있다.
좋아, 이제 외르체그에도 그 공방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뭐 잘못 귀를 잘못 들어왔네. 여기군요. 537원 나쁘지 않네요. 짓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지었고 돈도 이제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지나가던 해적도 잡고요. 해적은 방어구가 강해. 근데 해적 외에 다른 도적들은 방어구가 약해요. 강하지가 않아. 해적에 비해서. 와. 이겼고요. 케르시트로 돌아갑니다. 특별하게 나한테 시비 건 놈은 없는 것 같고. 어디? 술 먹고 그렇게 깽맞추래, 이 새끼야. 어디, 이 새끼? 술 먹으면 집에 가서 자야 될거 아니야. 별거 없군요. 지금 캐리지트가 누구하고 전쟁 중이지? 백이어하고 노독이죠. 또 이제 한번 깽판치러 갈까?
향기병 72. 괜찮은 전력인데? 으아니차, 이거는, 아니야. 아니, 여기, 합류한 놈들이 많아서, 단독으로 싸우면 이기는데. 월드렛이군요. 반제 제왕의 몸이 이렇게 돌격하면서 데스 데스 거리면서 하죠. 적들에게 죽음을 뭐 그런 의미일 텐데. 무시하고 깔끔하게 이겼고요. 케르지트 정예 궁기병 경기병 요렇게 하자. 부대 제한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부대 제한 늘리는 게 또 쉽지가 않네. 돌격해라 이제. 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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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제왕에서 반지제왕 영화가 그 호빗 말고 원래 나왔던 반지제왕 영화가 되게 흥했던 거는 역시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겠지. 그 영화에서 되게 명장면으로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시 돈 쏟아부은 이제 전쟁 장면인데. 그 북의 탑에서 이제 언덕 위에서 그 뭐지 헬름 역공인가 거기로 내려오는 장면. 이 새끼 나음이 잡아야겠다. 저런 놈들은 풀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그 장면도 멋지고 그 다음에 그 어디에요 오르길리아스인가 거기서 이제 그 로한 기병대가 돌격하는 장면.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비장면 없지만 어저께 해적들하고 그 대치한 장면도 멋지지. 넬락. 돌격. 나한테 말고 나한테 말고 너 나한테 말고 나
날 죽이지 말고 너희가 죽으라고. 어우 깜짝이야. 뭐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네. 3명 죽었구나. 뭐 3명 정도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부대 제한도 점점 늘어나겠죠. 아, 이번엔 쟤들 기병 많은데? 그럴 수 있겠다. 돌격! 워우. 니가 활발한 줌마한테 개길 거냐? 그래. 도망치는 건가? 다섯 명 정도 죽었네? 뭐 그 정도 교환비면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지. 이제 벌써 게임 중반인데. 한 명 끝. 다섯 명 죽었다. 뭐 괜찮아요. 금방 보충되네. 이게 무서운 거야. 죽어도 금방 보충돼 버린다니까. 네 명. 4명인데 저거 다 그건가? 야 저 딱 맞춰버렸네. 돌격해. 잡았습니다.
탈출했구나. 자, 이제 또 돌아갈까요? 한바탕 했으니까. 지금 제일 잘 싸우고 있는 건 난데. 진짜로 제일 잘 싸우고 있는 건 난데, 제가 아니고. 하긴 뭐 난 용병이니까. 그래서 족치자. 족치는데, 나 때문에 족칩시다. 뭐야? 백이어잖아. 퓨전했나? 백이어하고, 아, 퓨전했군요. 지금 로독하고만 그럼 전쟁 중이네. 일단, 그러면은, 그, 나라로. 아, 아니다. 디림으로 갑시다. 보급도 하고, 뭐, 노예도 팔고, 할 겸. 로독하고 전쟁이 꽤 오래 가네요. 아, 지금 참. 아이고, 전쟁 끝나버리면서 포로 다 해방시켜버렸구나. 에이, 저 다 돈인데. 좀 그렇네? 지금 로독하고 전쟁 중이라 그랬죠? 로독하고. 네, 지금 로독하고만 전쟁 중이네요. 출가에 들렸다가 이제 로독으로 갑시다. 또 한 도깽판 쳐야죠. 저기 있군. 세 명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위치 파악됐고 나머지 하나도 위치 파악됐고. 내가 산적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새끼야. 정당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럴까이. 내가 그 집까지 하려 그랬어. 마지 말라 그랬어, 새끼야. 야, 어디 세상 천지 할 게 없어가지고 도적질하고 있어. 디림에 들러서 보급하고요. 그 디림에 들렀다가 이제 로독으로 갑시다. 영상 끊을게요.